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들 굿모닝. 자, 새롭게 한 주 또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9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화이팅 하면서요. 우! 자, 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애들님, 영철님, 반가. 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혼자 좀처럼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왔는데요. 일단 나중에 우리나라 시장 체크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스피는 한번 기대해볼 만한 자리까지 왔다. 일단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전일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19% 상승, 나스닥 1.11% 상승하면서 나스닥하고 S&P 지수는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0.02% 하락이나 앞전 신고가 갱신하고 그냥 가볍게 옆으로 눌려주는 상황이니까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 정배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우만 약간 쳐졌지, 월선 쳐졌지 20일도 지지하고 있는 나머지는 월선도 깨지 않은 초강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도 양호했습니다. 독일 0.47% 상승. 유럽은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상해 종합도 나쁘지 않아요. 큰 음봉 이후에 되게 큰 상승은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스무스하게 양호하게 지금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니케이는 전고점 돌파 시도 이후에 조금 밀리는 모습. 자, one more. Give me one more time. 그렇습니까? One more.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고요. 태환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번에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노래처럼. 그죠? 강한 반등으로 우리 재상승해야 되는데 쉽게 지금 못 넘어가고 있고 환율도 1180원 여기를 살짝 터치 뚫었어요. 여기 사이에 박스권 이러다가 이제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는 게 정상인데 일단 1120원권 정도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유로 달러도 보시면 전고점인 것까지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달러 약달러 이후에 다시 강달러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도 조금 상승하고 있고요. 위안화는 6.88 정도인가 그 정도 위안으로 7위안 위로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7위안 올라가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조금 지금 비교적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자,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5% 상승. 그죠? 근데 옵션은 그만 해요. 왜? 횡보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다른 증권사인데 두쪽 다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옵션은 한쪽 방향으로 크게 가야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위에 있는 콜 옵션인 경우에는 자기가 산 가격대 선물 가격대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도 빠지는 겁니다. 푸드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밑으로 빠져도 빠집니다. 프리미엄이 빠져요. 밑으로 강하게 내지는 위로 강하게 가야만 옵션은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국인은 123 계약 정도로 매수 마감. 자, 지금 해외 선물 다우 선물은 0 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뭐 약보합입니다. 0.02% 하락. 이것은 큰 지금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그 이전에 옆에 비서가 자꾸 오빠가 놓칠까 싶어서 3분 남았다 5분 남았다 하는데 잠깐만요.
했고요. 지금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코스피 지수 하락, 코스닥 지수 0.88 하락 출발입니다. 코스닥 저점 이탈할 수 있다라는 예측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자 코스닥의 주된 업종이 뭡니까? 바이오하고 통신장비, 반도체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추세가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좀 반등 기미 나온다 싶으니까 개인들이 자꾸 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계속 샀어요. 그런데 주가는 무너졌어요. 투매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코스닥 배제하자고 제 의견만 들었어도 크게 물릴 일 없어요. 그에 비하면 물론 이것이 IT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매수세이기도 합니다만 6월 14일 정도 이후로 계속 외국인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케이는 삼성전자하고 그죠?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었고 코스피는 그래도 날짜도 70일 매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상승폭 70일, 여기서부터 하락폭 70일 매치됩니다. 저번주 주 초반 반등 가능하고 주 후반 가서 중대 변곡점 나올 수 있다. 일단 그것도 맞긴 맞았어. 그죠? 반등하고 그 다음에 쳐져서 그렇지 오늘 그러니까 좀 강하게 위쪽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지권은 지지권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도 2045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추세를 무슨 추세라 합니까? 상승 추세선인데 하락하는 중에 저점을 지금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선 삼아 위에 저항이 있는데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 배신을 때리고 있어 자꾸. 그죠? 코스닥 코스피 계속 매도 때려요. 여기 3381억 한번 사 들어오고 난 이후로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선물 우리나라 외국인이 선물로 좌지우지하니까 선물 강하게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도 어서오시고 자 주말간에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최근에는 이제 셀트리온 방송을 뭐 타이틀로 크게 하지 않고 그죠? 닥터케이 원래 셀트리온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죠? 구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청률이 영 저조해서 여러가지 지금 방안을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이 사랑도 좀 많이 해주시고 뭐 주말에다가 휴가철이다 싶으니까 뭐 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 생각하기가 징글징글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시청도 좀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포맷을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닥터케이가 주도주 내지는 시청 상위 종목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탑10 매일 체크 방송 뭐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제목에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카카오 뭐 셀트리온 등등등등 뭐 현대차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요즘엔 기존의 구독자들 말고는 신규 시청자가 유입되기 상당히 어렵게 검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딜레마입니다. 자, 장 시작할 텐데요. 일단 지켜봅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일단 IT 전기전자 약간 약세 출발이고요.
철강 쪽이 조금 비교적 강세. 고려아연 좀 강세네요. 좀 많이 빠졌거든요. 조선주 약간 약세 출발. 자동차 보합 출발. 5G는 강세 출발인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약세 출발입니다. 휴대폰 관련도 약세, 남북 경협 약세, 음식료 약세, 수소차 약세, 비메모리 반도체 쪽 약세. 자, 일본이 2차전지 쪽으로 규제 들어올 수 있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파우치가 100% 일산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될지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영향력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44% 하락 출발, 코스닥 0.25% 하락 출발. 자, 시리님 어서 오시고. 솔라무님도 어서 오시고. 7만원이 깨지니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버텨볼 생각인데 비중 축소해도 무방입니다. 66,000원권까지는 기다렸다가 위약 늦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선택하십시오. 줄여도 무방하고 66,000원 깨지면 던지겠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반등 나와야 저는 매도할 생각이 있는데 LG전자는 조금 지금 시원찮은 건 사실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래도 추세 깨지 않고 비교적 46,000원과 47,000원 사이 여기에서 좀 박스권 가깝게 행보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방향성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혼자 쭉 가기에는 물론 많이 왔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시장이 반등 강하게 나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홀딩입니다. 이것도 오늘도 외국계 약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자, 위에서 좀 무너졌습니다만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LG전자가 반등 강하게 나오면 청산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조선주가 한방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비교적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는 추세가 여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무너진 건 안 좋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기관이 좀 관심이 있어요. 자,
다른 조선주 보시면 완전 다 무너졌어. 그죠? 그나마 대우조선 해양이 버텨주다 같이 밀리고 있는데, 그것도 반등 나올 때 적절히 처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NC소프트는 뭐 여기 48만 5천 정도 지지하면 별 무리 없고 반등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걱정도 하고 계신 셀트리온. 자,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 위에 17만 6천원이 있는데 17만 6천원을 안 깨야 되고요.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18만원 그대를 안 깨야만 반등 시도할 수 있고, 반등해도 위에 저항들이 많이 있다. 여기를 주목하셔라. 자, LG전자 빠르게 플러스권 전환, 대우조선 해양도 플러스 전환, 나머지 뭐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지수 또 밑으로 밀려요. 아, 상당히 곤란한데. 자, 코스닥, 여기 저점 깨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냥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도 여기 저점 안 깨야 되는데, 빨리 반등 안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볼린저 밴드에서 일단 수도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서 빨리 반등 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죠? 같이 하신다면 실시간 장중 케어 해드리니까요. 험난한 주식시장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옆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닥터K가 그 자격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고, 지난 방송들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의는 방송 밑에 안내해 보면 1대1 카톡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에 내용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지금 휴대폰 부품 관련이 이제 많이 이제 좀 흔들리네요. 5G가 가장 강세, 코스닥 중에 강세이긴 한데, 5G도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고요. 남북 경협은 그죠? 접근 금지입니다. 완전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뿐만 아니라 딴 거 다 안 좋아요 지금. 오늘은 조선주가 비교적 양호하네요. 조선주가 낙폭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신주 낙폭 좀 있었는데 통신주 비교적 빨간불 들어오고요. 자, 배터리 2차전지 관련 우려 있다 그런 뉴스 나와서 그렇습니까? 2차전지도 안 좋아요 지금. 좋은 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6, 7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카카오 플러스 전환,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비중 조금씩 실어 나가고 있고, 자, LG전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요, 끌어당김 보이시죠? 주력이,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주력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조선주 반등 나오니까 한 2% 3%만 반등하자. 많이도 안 바랄게. 카카오 그냥 적당히 가면 되고요. 그럼 된 거죠. 뭐 NC소프트 국내 뭐 1위 그죠? 게임 회사인데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자, 나머지는 관심 있게 그냥 지켜보는 종목이에요. 자동차가 조금은 고점부에서 흔들흔들 하고는 있어도 추세가 완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순으로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현대모비스는 저 위에 날라갔습니다. 자, 환율 그 자리. 자, 미국 선물은 약보합. 이거 다 한번 보내드려야지. 금도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지만 좀처럼 안 내려오고 있고요. 그죠? 강달러기 때문에 그래요. 강달러기 때문에. 자, 오일은 밑으로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나라, 호르무즈입니까? 이란에 지금 그쪽에 분쟁 있는 그 지역에 파병하겠다 결정도 났다고 그러고요. 자, 아침에 말씀, 잘못 드렸던 부분인데, 애플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 관세 면제 좀 해달라 하니까 트럼프가 택도 없다 이야기했고요. WTO 우리나라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제외될 수 있는 조항에 네 가지 조항이 있는데 G20에 들어갔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GDP 뭐 만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면 농산물 개도국인 경우에는 농산물에다가 500% 관세를 때릴 수 있고 보조금 지원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제가 풀리면 또 조금 무리수 우리나라에게 무리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 자, 사면 초과입니다. 뭐 좋은 게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코스피 시장 반등권이다 그랬습니다. 코스피 현재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할 것이다 일단 말씀드렸고 요거 안 깨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밑으로 처지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강하게 무조건 강하게 위로 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망치 스타일로 윗골이 좀달수 있는데 어쨌든 강한 양봉 시연해야 돼요. 알아듣겠다. 추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해야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코스닥은 현재 밑으로 깼고요.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는 뭐 그만한데 선물로 지금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잠시 지켜봅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저 미국은 쭉쭉 갑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안 좋아서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벌써부터 코스닥 접근하지 말자 말씀드렸어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천을 했거나 방송에서도 뭐 추천 간간이 합니다만, 추천을 해서 올라가는 것도 수익이지만, 자,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시장 좋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접근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 드려가지고 접근을 안 했던 분들은 이런 낙폭을 안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렸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자, 기관이 코스피에서 72억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고, 외국인 이 매도세는 뭐별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니까 적당히 나중에 충분히 플러스권 전환 가능하다 보고, 현재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도세, 코스피는 30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70억 규모로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자, 코스닥은 현재 0.7%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는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밑으로 처지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도 129억 사고 있는데 물타기 물량이다 생각하거든요. 자, 보유 종목들 플러스 전부 전환 일부 직전입니다. 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셀트리온 18만 2천원 못 지키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전일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밑으로 안 쳐져야 돼요. 그래야 반등 19만원권 정도, 현재 19만원, 그 위에 19만 5천원, 20만원권까지 강하게 가려면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 플러스권 전환 일보 직전. 자,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그죠? 또 다시 뭐 최초 양산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닝 쇼크 나왔고요. 자, 감산해야 되겠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여기 8만 천원 부위, 여기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쉼없이, 물론 여기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쉬었습니다만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으로 추가로 처진다면 조정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한번 출렁했으나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고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전고점 부위인 47,500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한 5만원권까지도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카카오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크게 좀 밀렸습니다만, 그죠?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LG전자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밀리지 말고 강하게 좀 가자. 대우조선해양 반등, 외국계 매수세, NC소프트 외국계 매도세 나오고 있으나 반등. 자동차 역시 강세 맞아요.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조금 숨 고르기 양상이 있긴 합니다만 강세 업종 맞다. 자동차, IT 전기전자, 자동차, 5G 휴대폰 부품 개통으로 관심 가지자 했는데, 휴대폰 부품은 비교적 약해요. 이제 5G가 가장 강세 업종이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휴대폰 부품이 점점 처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거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5G 해야 된다, 코스닥을 해야 된다면 어디부터 할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5G부터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돼요. 자, 면세점, 그 다음에 화장품,
낙폭 컸는데 이쪽으로 약간 반등세 나오는 것 같고요. 비교적 하락폭 컸던 IT 전기 전자 쪽에서는 LG 전자, 그 다음에 삼성 전기, LG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플러스권 유진되고 있으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세 정도다. 삼성 전기하고 LG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반등도 좀 시원찮다. 통신주 오늘 좀 강세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거 빠르게 돌려볼게요. SDI 여기 지지해야 돼요. LG전자 강하게 반등해야 되고요. 삼성전기 하락 추세니까 관심 없고, LG 디스플레이도 하락 추세니까 관심 없고, 현대차 여기 지지하고 강하게 올라타야 됩니다. 현대차 좀 시원찮고요. 기아차는 비교적 박스권 이루면서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기아차가 훨씬 좋다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위로 띄웠고 조정 좀 받고 있고, 조선주 현재 시원찮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 안 좋습니다. 건설주 밑으로 완전 꼬꾸라지고 있고, 대림산업 하나가 여기를 10만 2천원 지키고 있으니까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10만 8천원권까지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시리님은 10만 8천원 여기 넣으면 대림산업 축소해 나가세요. 강하게 밀리면 다 축소해버리고요. 뚫을 듯 말 듯 하면 3분의 1. 그 다음 강하게 뚫으면 홀딩. 그런 식으로 하시고. 통신주 낙폭이 좀 있는데, 낙폭을 멈추는 정도. 하락하는 거 멈추는 정도. 신세계도 여기 저점, 여기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목표치에서 청산 잘했다면 수익 조금이라도 났었겠고, 여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네. 26만 7천원을 신세계는 지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이다. LG생활건강이 한방이 무너졌습니다. 나무 좋지 않고요. 자, 유통 화장품 이런 쪽 요새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 잠깐 상승 출발했던 철강주 안 좋습니다. 철강주 하자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좋습니다. 고려아연도 낙폭 컸는데 여기서 일단 수동하는 모습. LG화학 좋지 않고요. 화학주도 시원찮고요. 자, 네이버는 위로 날아갔고, 아프리카 TV 상승 추세 무너졌다 했고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넥라인이라는 방송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별로 안 보시던데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 돼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프리카 TV 여기가 못 올라가고 밀린다는 거, 그죠? 그 근거를 제시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료 되게 안 좋습니다. 은행주들도 시원찮고요. 자, 보험주 말하는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휴대폰 부품 이쪽 완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5G도 지금 안 좋습니다. 그죠? 고점에서 물리면 안 돼요.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됩니다. 이거 위에서 따라간 분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자, 위에 상단에 있는 종목 몇 개 빼고는 이제 추세 꺾이고 있어요. 코스닥이 안 좋은데 이만큼 버텨낸 것도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밑으로 갈수록 다 처지고 있습니다. UTI 하나 빼고 신한인터텍도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고, 휴대폰 부품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꺾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양호하기 때문에 그냥 딴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여기 뭐 저항권인데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강하게 뚫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추가 하락하면 안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점, 동그라미 치는 여기 저점 2054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안 좋다. 코스닥은 여기 깨고 내려갔습니다. 안 좋아요. 1% 이상 하락. 자, 어디가 지지해야 되고 어디가 저항이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안 좋다는 부분을 깨고 내려가면 안 좋다. 그 체크 한번 잘 해보시고 어디를 그렇게 지지장으로 잘 삼는지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비교적 양호. 비교적이 아니라 뭐 매우 양호라 할수 있겠죠, 그죠?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플러스권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자, 마무리합니다. 자, 시장은 외국인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조금 매수세로 잡아주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일본이 추가 규제 나올 수 있다는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도 스탠스가 어중간합니다. 한국을 크게 편드는 듯한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인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도 세게 쏠수 있는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도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고 코스닥은 밑으로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닥터K라고 있던데 유튜브에서 보면 되니까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